말이 많으면 화를 불러온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구이사촌지학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니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적절한 말을 할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따스한 말은 천이나 비단으로 감싸 주는 것보다도 따스하고 차가운 말은 창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준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느니라. 올바른 배움을 추구하라.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좋고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옛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의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이 바른 선비가 될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 것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곱게 자를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두레박에 줄이 짧다면 샘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인생은 성실함이 만든다. 명만은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수 있다. 간보가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룰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바깥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강한 제목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기둥으로 쓰이게 되고 약하고 무른 제목은 아무리 좋은 것에 쓰이기를 원해도 항상 묶여서 뗄감으로 된다. 사람도 그 재능에 따라서 운명이 스스로 결정된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 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두움으로 된다. 마음을 기르고 소양을 쌓는 데에는 성실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성실로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느긋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온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조이 있는 것처럼, 해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이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곳을 찾아다니고 모든 습한 것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쑥갓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토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기 마련이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거짓되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사람이란 자기의 설발을 잘 고려해야 한다. 근원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 흐름도 깨끗하고 맑다. 근원이 흐리고 탁하면 그 흐름도 흐리고 탁하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위가 바르면 아래는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 올라 손짓하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멀리서도 잘볼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이 강을 건널 수 있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과 다를 리 없지만 사물을 지혜롭게 빌렸음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느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고 한다. 길거리의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될수 있다. 군자는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특별한 몸가짐을 해서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일반 사람이 말하지 않는 명찰한 논설을 논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평범한 정상심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다. 사람 아래에 있는 자는 땅의 흙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땅에 흙은 났고 천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파면 물이 솟고 밭을 갈면 오곡이 있는다. 초목은 번식하고 금수는 집지어 자란다. 하류에 물이 크게 되는 것처럼 낫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삶에 관한 지혜.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어지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내 갈래 길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으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왕은 배이고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목욕을 하여 몸이 깨끗해지면 입고 있던 옷에 먼지를 털고 머리를 감고 나면 관에 먼지를 털어낸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탁한 것을 피하려 한다 이것이 인정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비유하건대 마치 얕은 대야에 담긴 물과 같은 것이다. 조용하게 그대로 두게 되면 물체를 잘 비출 수가 있으나 조금만 움직이게 해도 비추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운명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때우 부루에 달린 것이니 부루하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또는 때를 만났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선해지려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대저 세상 사람들은 얕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복이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후해지기를 바라며, 천하면 귀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 가운데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게 되는 법이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순자는 전국시대 후기의 철학자로 성악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는 어쩔 수 없는 이기심이 있기에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며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이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말을 조심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며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순자의 수많은 지혜 중 이 부분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제 자신에게 매우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다른 사람의 흉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합당한 불만을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뒷담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 사람은 제가 뒷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아무것도 모른 채 험담을 당한 상대방과 저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친구에게 미안했고 제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잘못 사용하면 나와 남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금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곤란함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순자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겨 적절하게 말하며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순자.